대표님께서도 실제 네. 투자를 하실 때 원금을 이렇게 추가로 계속 키우지 않고 처음 만약에 제가 거예요. 초기 성공했다고 해서 원금을 갖고 와서 늘렸으면 저 오늘 여기 없겠죠. 데이트레이딩의 그 원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분석가, 기술가, 숙련된 기술가, 그 다음에 나를 통제하는 그런 관리 세 가지가 다 잘 돼가지고 시장이 좋을 때 기회가 많으니까 원금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원금이 커졌으면 이 커진 원금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바로 매수 매도가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받쳐줘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장이 또 좋다가 거래량이 주면서 빠지면 이 금액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 트레이더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때 원금을 반 이상 뚝 잘라낸 트레이더가 거기서 원금을 지키고 다음 사이클에 좋아졌을 때 분석도 되고 기술되고 자기 관리가 되니까 다시 원금이 커지는 겁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는 요 과정이 있어야 성공을 하는 거고요. 성공하지 못하는 데이 트레이더는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그 차트 같은 거 보고 사고 버티고 사고 버티고 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좀 궁금한 게 그 잘못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잘못된 투자 말고 좀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택하고 그 그렇죠. 기업의 네, 그런 주가를 매수하시는지 어떤 그런 방법론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효율 좀 이렇게 효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면 이 유한한 투자 기간과 유한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생각보다 답이 간단해요. 시장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시장의 바닥 근처에서 나머지를 집행하면 항상 플러스 나는 가치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론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돈하고 시간이 유한한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시간도 아끼고 내 돈도 아끼면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있어서 가치 투자 아까 그 50%만 넣고 나머지는 급락에 쓰는다. 이거 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조금 보편적으로 좀 수익을 올리면서 원금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연구해 보지 못했어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네. 50% 정도 계속 유지하는 게 수익률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장 중심주 위주로 하면서.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시장이 중심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소외돼서 움직이질 않아요. 작년도에 급락할 때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주 다 급락했잖아요. 네. 근데 반등 시작하니까 일단 반도체부터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쭉 그전에 주도주 비슷한 것들 바로 또 다 올랐죠. 주도주만 그 다음 사이클에 바로 또 올라요, 일단. 주도주가 아니었던 것도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50%를 매수를 하고 나머지 위기가 왔을 때 집행하면 일단 이전 주도주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 이게 아직까지 유효한 방법이죠. 그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 일단 타고난 분들이 잘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비교를, 이게 비유를 해드리면 그 컴퓨터 켜고 이게 탁 해서 매수 매도를 하죠. 그 매수 매도를 한다는 걸 이렇게 동물로 비교하면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잡으러 이렇게 시궁창 같은 데를 막 이렇게 뒤지다가 쥐가 있으면 빠르게 분석을 쥐가 어디 있을 것이다 쥐인데 가야죠. 그럼 시장 주도주 같은 거예요. 가요. 분석에 가요. 가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탁 펴서 이렇게 잡으면은 우리가 매수한 거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쥐가 있는데 가서 탁 물려갔는데 옆에서 고양이를 잡을 먹을 다른 포식자가 있으면 먹히는 거죠. 근데 그게 주식으로 치면 매수해서 수익이 나니까 안심이다 하고 매도를 안 할, 매도를 천천히 할 생각으로 이제부터 얼마가 벌리나 계좌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긴장했으면 빨리 팔았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긴장을 놨기 때문에 수익을 못 챙기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트레이더의 스캘퍼나 이런 단기 매매자는 매수할 종목이 보이고 매도 타이밍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매수 매도가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그날은 수익을 내는 거고 왜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잘 안 보이지 하면 안 쳐들어가거나 쳐들어갔다가도 얼른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능적으로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지금 데이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는 트레이더들은 다 초식 동물이에요.
데이트레이딩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쥐를 잡아먹으라는 건 고양이가 이렇게 탁 가가지고 잽싸기에서 탁 낚아채서 먹는 건데, 초식동물이니까 쥐가 있어도 쥐야 나 간다 기다려다오 하고 가서 쥐가 있어요. 못 먹죠, 초식동물이니까. 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식동물은 절대 이 생존 본능이 없어요. 이 공격에 대한. 왜 그러면 도망만 다녔지 내가 잡아먹으러 다닌 능력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한 뭐 1, 2년 이렇게 뭐 소액으로라도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 단타를 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데이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시면 해보시라. 대신에 이제 소액으로 해보시고 보통 성공한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포식자인데 고양이나 하이나 한 마리 정도의 포식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가서 죽을까봐 쳐들어갔다가 불리하면 얼른 도망와요. 타고난 이런 생존 본능이 없는 이제 트레이더들은 쳐들어갔다가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더 먹겠다고 이제 들이대다가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 같은 투자자들이.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드리면 원래 성공할 분들이었는데 이게 기간을 단축하는 거죠. 아니면 뭐 제가 무언가 힌트나 이런 걸 안 드려도 몇 년 지나면 알아서 다 성공을 하세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데이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건 무슨 이런 비기 뭐 이런 게 아니라 타고난 자질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손실 보는 부분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늘려나갔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겠죠. 이 높은 정신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데이트레이딩에 보면. 물론 종목도 해야 될 종목 있고 안 해야 될 종목도 있고, 내가 매수할 때도 해야 될 때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원금도 크게 하고 싶으면 또 참아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높은 정신력으로 잘 관리하는 트레이더가 일단 성공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생존 본능으로 매수했는데 오 큰일 났다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오는 사람이 또 생존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련이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지 하면 그냥 피해치면서 사망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매도하는 게 한번 저도 물리면 그 매도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매수는 기술이고 이 매도는 예술이란 얘기가 우리나라의 투자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니까 잘 사면 기술이 있는 거고 못 사면 기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복불복 매매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와 매도와 손절매 시점이 사용 설명서처럼 있어요. 그에 맞는 종목들은 이러한 것들이고, 이게 다 이게 패키지예요. 그 복불복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수업을 들으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트레이딩 중에서 이러한 매매 기법들은 매수 매도 뭐 손절매가 있으니까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 아니고요. 매도도 기술이거든요. 매수도 기술, 매도도 기술, 분석에 의한. 그리고 그 복불복 매매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서 예술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이 시장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저한테 이제 좀 메일을 보내세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제 메일을 알고 메일을 보내셨을까 했더니 뭐 여러 경로로 제 메일이 오픈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제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좀 한 달에 고정적인 좀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으로 한 달에 뭐 한 5%를 벌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투자하다가 안 돼서 전업 투자자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비기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먼저 이제 아까 첫 번째 상황이 그런 거예요. 매달 얼마로, 큰 금액 얼마로 매달 안정적으로 몇 프로를 벌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일단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게 있었으면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그 촉파가지 않았을 거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이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먼저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 시장인지를 먼저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경우가 이제 전업으로 이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전업 트레이더로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질이 있어서 알아서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이 국내에서 데이트레이딩이란 개인의 자질이 중요합니다. 타고난 게 있어야 되고 그 타고난 거 가지고 그 불굴의 정신력으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안 하는 거를 매일 지키고 해야 될 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제가 데리고 있어도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드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안 믿으시겠죠. 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달 얼마를 벌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데이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제 어록을 봤어요. 무슨 뭐 마세븐 어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처음에 단어가 이렇게 뭔가 봤더니 전업 투자자가 돈을 벌고 싶은가 나가서 일을 해라. 그 첫 단어가 그거예요. 전업 투자자가 돈을 벌고 싶으면 나가서 일을 하시옵니다. 아 그게 이제 제가 어떠한 그 이유로 말씀을 드렸냐면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좋으면 적당히 벌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다 까먹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아 시장이 좋을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시장이 좋으니까 기회가 많아서 본 거고 시장이 나쁘면 내가 기회가 없는데 내가 들이대서 망하는구나 이거를 감각이 있는 사람은 깨달아요. 근데 이제 요 전 단계에 돈 벌 것 같은데 왜 또 못 벌고 벌 것 같은데 못 벌고 이제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아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요 전 단계 사람들이 이제 겪는 공통적인 이제 그 문제점이 얼마로 갈수록 마음이 초조해진다라는 거예요. 고정비가 들어가잖아요. 생활비도 써야 되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품위 유지비도 필요하죠. 아무리 못해도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얼마로 갈수록 내가 100만원 이상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지 않아야 될 매매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매매는. 그럼 아, 내가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할까 속에서 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 고민하는 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시면 일단 좋은 점들이 있는 게 알바 한 두 군데 뛰면 한 달에 고정비 정도 나와요. 그러면 반문을 해요. 그럼 너무 피곤하니까 집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피곤해야 정신력이 올라갑니다. 당신이 그 벽을 못 넘는 건 정신력이 높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만큼 몇 퍼센트씩 내는 수익률로 고정비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쫓기죠. 수익이 안 났을 때 굉장히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잘못된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데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내 종목 선정 원칙이 있잖아요. 잘 아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죠. 호가창이. 요거는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네. 이 트레이더가 급등하는 종목을 딱 클릭을 해서 호가창을 10호가창을 딱 보면 막 정신없죠. 처음 보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 순간은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르면서 이러든 내리면서 이러든 그 순간은 피해요. 그러다가 점점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매수세가 착착착착 들어오면 질서가 생긴다고 스스로 인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큰 물량을 탁탁탁탁탁 먹으면 빨갛게 체결이 되면서 다 먹는 게 보이죠. 빠르게 이제 내가 아 질서가 잡혔고 여기서부터 간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살려고 안 했는데도 가서 딱 누르게 돼 있어요. 돈 벌러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은 거기서부터 바로 급락을 합니다. 요게 호가창에서의 내동매매예요. 이거는 안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트레이더가. 근데 이제 대부분 쫓기니까 여기서 하게 돼 있죠. 그 순간에는 네. 그럼 가급적 거래를 안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모르는 종목은 원래 안 해야 되는 거고 분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고정비에 쫓겼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쉽게 말해서 트레이더는 타고난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투자계 전문가 한봉호 대표님 모시고 깡통을 차지 않기 위한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좀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걱정인 게 그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무슨 비기가 있어서 그 비기를 듣고 내가 바로 딱 사용하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실망을 줘서 너무 또 죄송스럽고. 근데 이 투자라는 게 사실은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내가 시장 자체를 알아야 그죠? 그다음에 내가 나 자신의 한계도 알고 이런 걸 알았을 때 위험을 피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어떤 한 가지의 무슨 지표 같은 게 노하우라고 잘못 알려져가지고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비기를 찾아오셨다면 그 비기라는 건 본인이 노력해서 만드는 거지 어떻게 뭐 요술방망이처럼 이렇게 뚱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